여러분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할 땐 Song for you. 즐거워도 Song for you. 네, Song for you 즐거운 시간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야, 노래는 안 될 것 같아. 사랑만은 못하구나.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걸. 사랑아 나 이젠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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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미워하니까 아프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당신 미워한 내가 아프다. 꽃이돼 아무리 꽃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돼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좋은걸.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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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행복하기만 하구나. 사랑하니까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 역시 정말 소명 씨 에너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아주 예. 화끈해서 녹아 없어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곁에 휴식 같은 친구로 함께할 송 포 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월을 잊은 듯한 청량한 목소리 남미랑 씨의 무대 함께하시죠. 어떻게 하루 이틀 기다리니 달이 가도 해가 가도 몰래만 도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이시여
어떡해. 이 남미랑 씨의 이 아름다운 음성 언제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왜 명곡에 뽑히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분을 그리워하고 이분이 왜 유명하셨는지 정말 알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새 혹시 이 신조어가 생겼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접니다. 아니 코로나 블루가 뭔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게 뭐냐면 신종 우울증이라고 해요. 근데 우울하시다고요? 접니다. 예, 요즘에 많이 우울합니다. 자 여러분 김한기 씨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우울하시다고 하는데요. 송포유와 함께 힐링이 되시고 희망을 되찾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코로나 블루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 많지만 네. 이 노래로서 저는 이 스튜디오 진행을 하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송포유가 주는 이 힐링 이 힘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하죠. 자 마음의 휴식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수분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오라버니이신데요 천사같은 아내라는 곡으로 요즘 핫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전국에 계신 많은 아내분들의 지지를 받고 계신 다정다감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신데요. 아 이분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아는데요. 개인적으로요? 네 제가 20년 전에 강릉에서 제가 강릉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이분이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아 20년 전에 예, 카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경포에 있거든요. 네. 그게 근데 아직도 운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따가 한번 모셔서 여쭤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천금 씨의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울어버린 너의
마지막이었어. 끝이었어 그날 그 밤이 마지막이었어.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이별이라 말도 못하고 안녕하며 울어버린 너의 슬픈 눈. 꽃향기처럼 순백한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어 눈을 뗄 수 없다 했죠. 지금도 변함없이 나만 사랑하는 사람. 해바라기로 님바라기로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천만 번 죽어 또 태어나도 내 가슴엔 당신뿐이죠. 백합꽃 향기처럼 순백한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집에 있다고 전화해놓고 왜 아직 바깥에 있니 술이 좋더냐 여자가 좋더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못 믿을 나쁜 남자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집에 있다고 문자 해놓고 왜 아직 바깥에 있니 술이 좋더냐 여자가 좋더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자 그럼 다음 무대 바로 만나봐야 되겠죠? 어떤 분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무대는요 파워풀한 음색, 특색 있는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유양도 씨의 무대입니다. 아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요즘 섹시 디바로 급상승하고 있는 바로 그분. 바로 그분 맞아요. 유양도 씨의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어 당신을 만났지 당신은 우리의 사나이 나는 아름다운 여자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내일을 사겼지 당신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네요 계절이 바뀌어도 떠난 그림은 돌아올 줄 모르네요 아 슬픈
자로 태어나서 당신을 만났죠. 당신은 무뚝뚝한 사나이, 나는 매력적인 여자.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변치 말자고 행복을 약속했죠. 당신은 떠나고 나만 외롭게 남았네요. 세월이 흘러가도 떠난 내는 돌아올 줄 모르네요. 아, 슬픈 인연이여. 자, 행복한 노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부 가수 미녀와 야수의 무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하는 소확행, 여러분도 지금 바로 느껴보시죠.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 밤은 그대와 한몰한 시간이야. 이 밤이 가기 전에 함께 춤을 춰요. 신나게 즐겁게 매력있게 섹시하게 오늘 밤은 그대와 나 한몰한 시간이야. 아주 멋진 음악 속에 그대와 나 마주보며 눈빛 속에 믿음 속에 마음껏 빠져봐. 신나게 섹시하게 미녀처럼 야수처럼 이 밤이 가기 전에 사랑에 빠져봐. 오늘 밤은 그대와 나 황홀한 시간이야. 함께 춤을 추어요. 밤은 그대와 나 한몰한 시간이야. 이 밤이 가기 전에 함께 춤을 춰요. 신나게 즐겁게 매력있게 섹시하게 오늘 밤은 그대와 나 한몰한 시간이야. 아주 멋진 음악 속에 그대와 나 마주보며 눈빛 속에 믿음 속에 마음껏 빠져봐. 신나게 섹시하게 미녀처럼 야수처럼 이 밤이 가기 전에 사랑에 빠져봐. 오늘 밤은 그대와 나 황홀한 시간이야. 노래로 풀어보는 휴식 같은 시간 즐겁게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쫄깃쫄깃하고 즐겁고 힐링이 돼서 네. 이 시간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벌써 마지막 무대만 남겨뒀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벌써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끝나요. 나도 거짓말이고 싶네요. 네. 안 돼, 안 돼.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늘 시간 마지막 게스트는 말이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죠? 아, 그룹 템페스트 아시죠? 오! 템페스트. 아, 굉장히 핫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지금도 핫하시죠? 예, 70년대 최정상을 달리던 템페스트의 보컬에서 싱어송라이터로 50여 년간 멈춤 없는 음악 외길 인생을 달려온 그런 음악 장인이십니다. 맞아요, 장인. 여러분, 장기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이서야 한 여인 있게 해주오 있게 해주오 그댈 모르게 있게 해주오 있게 해주오 있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있게
있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잊게 해주오 그댈 모르게 잊게 해주오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당신의 눈물 때문에
마세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나는 못 떠납니다. 나는 못 떠납니다. 여러분께 전하는 노래 송포 휴, 여러분께 드리는 휴식 같은 시간, 다음 주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